친구 같은 컴백 인터뷰 나 왔어. 고성능 힙합을 장착한 춤신 춘왕 트리플 S 비전어리 비전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둘 셋. 하이 트리플 S. 안녕하세요. 트리플 S 비전어리 비전입니다. 지금부터 친구처럼 질문할게요. 트리플 S VV 준비됐지? 준비 완료. 먼저 하트 VV의 질문을 보여줘. 유연아, 트리플 S VV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 3개를 얘기해줘. 응, 우리 트리플 S VV를 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댄스 유닛이야. 와우. 트리플 S 최초로 12명이서 나온 댄스 유닛인데 우리가 합이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. 오호.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단발머리야.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스타일 변신을 해봤는데 어때? 멋있어! 멋있어!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들의 타이틀곡인 Hit the Floor야. 강인한 편견을 깨부수고 또 쓰러져도 다시 또 일어나겠다는 강인한 포부를 담은 노래거든. 오. 카리스마 넘치는 트리플 S의 VV의 Hit the Floor 기대 많이 해줘. 오케이! 자, 이어서 깜나경의 질문을 보여줘. 퍼포먼트 앨범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썰 프로죠. 12명 다인원이라 하루하루가 다이나믹 그 자체였을 것 같아. 혜린, 나경아, 오직 쇼챔에서만 공개하는 에피소드 좀 얘기해줘. 응, 이번 타이틀곡 안무 중에 플로어 안무가 특히 고강도거든. 그래서 덕분에 근육도 키우고 무대에서 날아다닐 정도로 체력도 업 시켰어. 나경아, 너는? 나는 뮤비 찍은 날이 생각나는데 휴대전화를 발로 밟는 씬에서 우리가 진짜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게 기억에 남아. 오. 아무래도 파워풀한 암으로 다져진 근력의 힘 조절은 실패한 것 같아. 자, 마지막으로 웨이브 선샤인의 질문을 보여줘. 힙합마저도 가능한 아이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오늘 쇼챔 무대에 미리 스포해줘. 그 전에 지연아, 트리플 S VV로 활동하면서 이전 활동이랑 달라진 점 있어? 우리 트리플 S VV는 댄스 유닛이라고 했잖아. 그래서 우리만의 기존의 틀을 깨고 우리만의 파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멋진 카리스마를 장착했어. 그치 소연아? 응, 맞아. 특히 우리 타이틀곡 Hit the Floor 중 바람 뚫고 달려간 안무들이 우리의 달라진 매력들을 볼 수 있거든. 스포해달라고 했으니까 나랑 지연이가 보여줄게. 음악 줘. 와, 멋있어 멋있어. 자, 이렇게 해서 나 왔어. 트리플 S 비전어리 비전의 에너제틱한 컴백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혀끝에 꽂혀버린 중독성 강한 힙합 돌 82 메이저와 다채로운 매력의 Say My Name이 준비 중입니다. 그 전에 한층 더 단단해진 다이몬의 컴백 무대부터 다 함께 Go, go, go!